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지리, 또 지형, 또 환경과 기후를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영향들이 있는지, 또 아프리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아프리카가 발달되지 않은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의 과제는 무엇인지도 이런 걸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방대하게 다루는 것보다 저는 사실을 아프리카 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지형과 지리 또 그리고 환경과 기후를 다루다가 남아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이제 저도 이제 18년 차 선교를 감당하고 살아가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은 첫째 자연환경이 너무 다양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경이로운 자연환경. 진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가보지는 못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 환경에.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 어마어마하고 스케일도 크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환경들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그래서 경이로운 자연환경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생물들, 동물들, 그다음에 인간의 강인함.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프리카를 연구하고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아프리카 자연환경, 특별히 지리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오늘 지리적인 환경, 지질학적인 환경을 설명드릴 텐데, 조금 더 너무 방대하는 것들을 좀 단축해서 좀 축약시켜서 이 정도면 이렇게 요점만 뽑아가지고 강의하듯이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아프리카 하면 딱 하면 지리적인, 지질학적인 그 이해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많이 축약시켜서 에센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스크린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지질학적 환경과 기후인데요. 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예, 보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지질학적 환경과 기후. 제가 살고 있는 케이프타운 테이블 마운틴에서 가장 사랑하는 테이블 마운틴에서 테이블 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환경인데요. 예, 이 테이블 마운틴의 산의 모습이 아프리카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지리 환경적인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아프리카 대륙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지금 예전에 뭐 지도들에 비하면 지금은 이렇게 입체적인 지도로 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렇게 입체적인 3D 사진을 보시면 중국, 인도, 미국, 유럽 전체를 포함한 것보다 큰데요. 실제적인 아프리카의 크기는 총 면적이 3천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아주 큰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 다음으로 가장 큰 대륙이죠. 인구는 약 13억 명 이상이 올해 정도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55개국, 뭐 56개국이 되겠지만, 뭐, 저번에 그 나라에 대한 설명 우리 강병원 선생님 잘 하셨고요. 그러면 아프리카의 지리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 아프리카의 지리적인 특징, 첫 번째, 지형 특징 하면,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강의하듯이 짧게 얘기하면, 광활한 대륙입니다. 굉장히 광활하죠? 아시아 다음으로 넓은 대륙. 총 면적 3천만 제곱미터가 넘고요. 그 다음에 탁상지형의 대륙권이다. 탁상지, 이게 뭐냐면, 우리 테이블 마운틴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테이블 랜드처럼 생겼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케이프타운에서 뭐 노던 케이프, 프리스테이트 또 넘어서 가다 보면 테이블 마운틴 비슷한 산들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솟아났는데 정상에서 넓은 공원 같이 탁상형처럼 야 저것도 테이블 마운틴이나 부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륙의 고원이라고 하는 탁상지라고 하는 지리학적 용어가 탁상지 고원 형태의 안정육괴라고 하는데요. 왜 안정육괴라는 말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풍화작용, 침식작용, 오랜 대륙이에요. 아주 오랜 대륙.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은
뭐 팡게아 곤드와나랜드라는 아주 옛날부터 한 지를 남반구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인도 대륙, 그다음에 호주 대륙, 마다가스카르, 그다음 남극이 붙어 있다가 갈라졌다는 건데, 그래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은 대륙,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은 육지의 모습 형태를 안정 육계라고 합니다. 그런 형태인데, 특별히 전체 아프리카를 보시면 탁상형 대륙 고원처럼 전체가 하나의 그 고원처럼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지질학적 용어는 플레토라고 하는 그 대륙 고원에서 어떤 형태인데요. 분지나 고원 같은 형태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 플레토입니다. 대륙 전체가 높고 평탄하며 동부를 제외하고는 안정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부라는 말은 뭐라면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브룬디, 콩고, 말라위까지 이르는 그 동지구대라고 하는데, 거기가 가장 화산 활동도 있고 가장 불안정한 안정 그어 지게 지구대예요. 지구대란 말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지형은 동아프리카 대지구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지구대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지형의 기복이 심하고 화산 활동도 아직도 있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층호,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호가 생기는 곳, 단층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세계적인 호수들과 세계적인 아프리카의 가장 높은 산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장 높은 산들이 있는 쪽이 어디냐면 동북부 쪽이나 우리 남부 아프리카에서 드라켄스버그가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지형의 형태를 간단하게 선거하면 동고서적,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라고 하는데, 낮은 지역도 분지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고 분지, 뭐 자이레 분지, 뭐 여러 분지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다른 곳을 또 한번 넘겨가 보겠습니다. 지형적인 특성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자 지도 보이시죠? 북부 아프리카에는 아틀라스 사막이 있습니다. 모로코, 뭐 이렇게 리비아, 근처에 아틀라스 산맥이 있고, 그러나 거기 이제 사하라 이북이니까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요. 이제 사하라 이남에서는 차드 분지 이남에서부터 아비시니아 고원이라고 하는 에디오피안 하일랜드라고 하는 고원 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3,000m에서 4,500m의 아주 고원 지대가 많이 있는데, 그 고원 지대 아비시니아 고원 지대부터 드라큰스버그 산맥까지 쫙 이어지는 동쪽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나타나죠. 킬리만자로산, 케냐산, 뭐 여러 산들이 지금 5,000m가 넘는 산들도 지금 이제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나타나는데,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서쪽에 웨스턴 리프트 밸리라고 하는 서쪽 지구대가 나타나고 동쪽의 지구대가 이렇게 합쳐지는데, 이게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여기 나타나기도 하고 지각의 변동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각의 면적이 많은 지역 가운데 가장 큰 호수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런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서 지각이 갈라지면서 균열이 되면서 그 사이에 이 길들이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제 반투족들이 이주할 때는 이쪽으로 콩고 분지를 지나올 때 칼라리 사막이라는 곳을 나미브 사막을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저지대인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동의 경로도 이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지구대 사이로 길과 같은 곳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로도 많이 그쪽으로 이남했을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안정육계, 그 다음에 광대한 고원지역, 또한 가지 아프리카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원지대가 나타나니까 가파르고 좁은 해안이 납니다. 남부 아프리카의 우리 여러 해안가들과는 다르게 이 중서부 아프리카에는 큰 해안가들, 좋은 해안가들이 없어요. 그래서 가파르고 좁은 해안가가 나타나고요. 고산의 평원지대인 플레토가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의 평원지대에는 대부분들이 고원의 반건조 기후의 형태,
사람들은 뭐 스텝이라고도 부르고 스텝기후라고도 하는데, 그래도 세미 아미드 에어리아라고 하는데, 그런 내륙의 기후가 나타나는데, 참 재미난 것이 이 아프리카 대륙은 북부의 아프리카하고 남부 아프리카가 온대 기후가 두 곳에 나타나는 유일한 대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해 기후선과 남해 기후선, 북위 23.5도, 남위 23.5도에 똑같이 반건조 기후대와 사막 기후대가 형성이 됩니다. 북위 23점 이상에는 28.5도 이상에는 사하라 사막이, 남위 23.5도에는 칼라리 사막과 남이부 사막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북해 기후선, 남해 기후선에는 건조 기후대, 반건조 기후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크기에 비해 아주 그 좁은 그 평야지대가 나타나는 것이 또한 문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지형적인 문제를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칸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질학에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가 대륙이 지금은 이렇게 붙어 있지만 점차 지질학자들이 얘기하기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동지구대, 지금 동부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이렇게 하듯이 갈라지고 있는데, 지구대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각이 있고 지각 내부에는 멘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멘틀이라는 것이 대류 활동을 합니다. 사실 멘틀이 고체가 아니라 액체처럼 대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밀려나가면서 지각이 서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비추는데, 그 지각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의 중앙을 리프트라고 하고, 그 안에 계곡처럼 나타나는 깊이가 나타나는 곳을 리프트 밸리라고 하죠. 지구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스턴 리프트 밸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턴 리프트 밸리에는 킬리만자로 산맥이 있고요. 그럼 케냐 마운틴 산맥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산하면 5,500m 정도 아주 큰 높은 산이고, 케냐 산도 5,000m가 넘는 산들이에요. 에티오피안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높은 산도 대부분이 4,500m 이렇게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들이 안정육계인 아프리카에도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리프트 밸리라는 곳은 알버타인 리프트 밸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 알버트 호수가 있고 에드워드 호수가 있는데, 그 영국에 의해서 그 탐험가들이 발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그랩 리프트 밸리면, 이 아프리칸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시나이 반도부터 시작합니다. 시나이 반도를, 여기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에티오피아를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모잠비크 앞에 그 말라이까지 오게 됩니다. 말라이 호수까지 연결되고 모잠비크 해안까지 쭉 7,000km가 그 길이가, 그 정도로 지구대가 나타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지구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구대는 그 화산 활동이 계속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웨스턴 리프트 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그 호수들, 이 계곡에 나타나서 이렇게 쪼개지면서 그 깊이가 나타나는 호수들이 나오는데, 그 밸리 안에 호수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레이크 알버트, 레이크 에드워드, 레이트 키부, 레이트 탄가니까, 이러한 큰 호수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넘어서 콩고와 우간다와 르완다, 부룬디의 그 접경 지역에는 또다시 4,000m의 산이 나타나고, 그 DRC, DRC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거기에 보면 그 산맥에 아직도 활화산이 있습니다.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 안에, 그 서쪽 지구대에는, 서부 지구대에 아직도 활화산이 있을 정도로 화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아프리카 대륙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동부 지구대고, 이것이 이제 서부 지구대예요. 그 안에 단층호처럼 큰게 있는 게, 이게 그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쿄가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버트 호수, 에드워드 호수, 키부 호수, 탕가니카라는 큰 호수가 있고요. 웨루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라이 호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수들이 이 지구대 안에서 형성된 거죠.
그 멘틀의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지각이 밀려나면서 양옆으로 밀려나면서 사이에 나타나는 계곡 사이에 이런 분화구도 나오고 그래서 분화구 안에 다 지나고 나서 휴화산이 된 분화구 안에서는 호수가 돼서 단층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지구적 형태로 인해서 이 아라비안 플레이트부터 쭉 이어지는 말라이 호수까지 이어지는 이 지구대,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세상에 세계에서 가장 큰 지구대로서 지금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가장 높은 산들과 가장 깊은 호수와 가장 넓은 호수가 이 지역에 전체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넘기겠습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형성 과정. 지금이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면 리프트 밸리라고 나오는데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고요. 지금 오렌지색의 주황색의 사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게 바로 멘틀이 대류하고 있습니다. 멘틀이 대류하면서 옆으로 다 벌려지고 있어요. 벌려지고 있다가 멘틀이 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사이에 계속 그 밸리가 넓어지면서 넓어지면서 계곡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하나의 오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카스피해라든지 또 아니면 저기 그 바이칼 호수라든지 이런 정도 예전에는 그렇게 멘틀이 대류하면서 지구대가 넓어지고 그 안에 물들이 쌓이면서 나중엔 이런 뉴 오션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이제 완성된 온전히 호수 그 바다가 나올 정도로 계속 멘틀은 대류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트 아프리칸 리프트 시스템 보시면요. 여기 킬리만자로 산이 보이고 렌가이 산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부 지구대의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고 동부 지구의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 아직도 멘틀이 움직이면서 그 갈라진 층으로 이 화산들이 나오기도 하고죠. 화산들이 나오고 화산이 활활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지구대라는데 이 지구대가 이 여기에 밀려난 것들은 킬리만자로 산들은 각쪽 밀리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높고 가파른 산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동부 지구대의 킬리만자로 산과 또 케냐 산과 서부 지구대의 렌가이 산과 루엔조리 산과 이런 산들이 지금 우간다나 루안다나 부룬디 그쪽에 서부 지구대에 동부 지구대에는 탠자니아와 케냐와 에티오피아의 이런 큰 높은 산들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 실제 위성 사진을 보시면 위성 사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지구대의 실제 위성 사진에는 높은 산과 함께 그 안에 밸리 안에는 아직은 물이 없지만 호수들과 또 이렇게 초원지대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초원지대가 여기 안에 있고요. 세계적인 또그 여러분들 세랑게티라는 그런 사파리 파크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지 같은 형태의 높은 산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나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진 거죠. 야, 여러분들께 보시면 여기에 빅토리아 호수, 탕가니카 호수, 그러니까 알버트 호수, 에드워드 호수 이렇게 나오죠. 쫙 있고 여기 지역이 가장 높은 지구대고 여기도 이제 높은 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지구대가 나중에 계속 활동을 하면 멘틀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구대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가 다시 형성이 되고 이 동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는 하나의 섬처럼 마다가스카르처럼 떨어져 나간다. 라는 것이 이제 지질학자들이 얘기하고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서 예상하는 사진이겠습니다. 아프리카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처럼 되지만 동부아프리카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지질의 운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이그 동부아프리카의 높은 지대부터 얘기할 때 Roof of Africa, 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에티오피안 하일랜드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침공을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잠깐 몇십 년 약간의 이태리의 침공도 있었지만 침공을 받지 않았던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산의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군대들이 침공하려면 군대들이 걸어서 가야 되는데 아니면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정말 이 고원지대를 움직여서 거기를 공략할 만큼의
그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그 고산의 지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시면 산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에티오피아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높은 고지대에 사시기 때문에 고지대병이 겪고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산들과 아주 뾰족뾰족한 높은 산들이 있는 곳이 아비시니아 고원,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평균 고도가 2,500에서 4,500 사이니까 아주 높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이제 Beauty of African Rift Valley 그러면 아프리카 지구대의 아름다운 모습. 왜냐하면 이 지구대의 모습 보시면 이 사진을 보세요. 옆에 고원지대 같은 탁상지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쪼개진 밸리 형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밸리 형태 앞에 단층호라는 호수가 나오고 큰 호수가 분명합니다. 이 지역에 아프리카의 그 아름다운 호수들이 다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 탕가니카 호수, 말라이 호수, 아 대단한 호수들이 여기 다 있고요. 그리고 가장 아프리카의 높은 산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죠. 높은 산들과 깊은 바다와 같이 오히려 바다보다 깊은 호수가 있어요. 탕가니카 호수는 아주 깊어요.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그리고 많은 깊은 산들로 인해서 갑자기 폭포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 잠베지강 이남에는 로어 잠베지강에는 우리 빅토리아 폭포가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폭포와 강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저번에 우리 장명규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사실 이 커뮤니티성이 강한 것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형과 지리로 단절이 많이 되어 있던 서로도 굉장히 단절이 되었던 지형을 따라서 사람들도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단절되고 또뭐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단절되고 교류가 쉽지 않았던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그레이트 레이크라는 또 저희들 이제 대호수 지역이 있습니다. 대호수 지역이 있는데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동지구대, 서지구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호수,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이 우간다에서부터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그다음에 콩고, DRC,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잠비아까지 쭉 그다음에 모잠비크까지 쫙 이어지는데 이런 지역에 이 그레이트 레이크 그 대호수 지역에 모여 있는 이 지역이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도 이 동지구대의 서구 지구의 사이 안에서 지각 활동으로 인해서 그 단층 지역이 많이 나타나 보다 보니까 그곳에 큰 호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 큰 호수들 안에는 이 어업이 그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이곳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대호수 지역은 여러분들 이렇게 우간다, 콩고, 르완다, 브룬디 있는데요. 여기서 요즘에 제일 맛있는 커피들이 나요. 요즘에 지금 뭐 케냐나 에티오피아도 아주 커피가 유명하지만 요곳이 이제 적도 구분이어서 아주 또 요즘에 맛있는 커피들이 나는 지역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물도 풍부하고 또 이제 기술도 좋아지고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좋은 커피들이 이 루안다, 부룬디, 우간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가 이제 여러분 아프리카의 산들. 산들이죠, 산들. 그러면 이제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조 산맥에서 가장 높은 지역분이 마운틴 키보라고 하는데 5,895m, 거의 6,000m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케냐 산 중에 바티안이라고 하는 그 피크 봉우리에는 5,199m, 보통 5,200m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운틴 그 갈리마라는 마운틴. 근데 여기가 새로운 지름인데 원래는 스테인리 마운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마가리타 그 봉우리는 또 5,109m. 이제 이게 이제 서부 쪽으로 이건 동쪽에는 킬리만자로 산맥과 케냐 산맥, 마운틴 케냐 산맥이 있고요. 서부 지구에는 루엔조리 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아프리카, 중앙 그 콩고 DRC를 이루는 산맥이죠. DRC와 우간다, 부룬디 이런 나라들의 경계를 이룬 산입니다. 그다음에 라 다센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은 4,507m인데 세미언 마운틴이라는 산맥,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높은 산맥에 또 있는 곳이고요. 또 이제 다른 지역에 또 동쪽에는 탄자니아의 메루 마운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어떤 거냐면 다 4,000m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콩고에 보면 비룬가 마운틴 같은 경우 산맥들도 거치 4,500m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렌지 산맥 중에 우간다에 있는 무하부라라는 산맥은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활화산이 막 있는 화산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메스틱 그 콩고에도 보면 그 마운틴 니라공고 이름 되게 어려워요. 니라공고라는 그 산은 아직도 활화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은 화산과 그 산맥들이 아직도 활화산으로 이렇게 많은 지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쪽의 산이라면 우리에게 익숙한 산은 드라큰스버그죠. 하이어스 포인트가 3,500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케이프타운에는 케이프 폴드 마운틴이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을 보시면 여러분 강이 보면 콩고 리버가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죠. 첫 번째는 나일강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굉장히 넓은 4,700km까지 갑니다. 이 강이 탕가니카 호수부터 연관이 돼가지고요. 어디까지 가면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강이에요. 4,000km가 지나가는 강인데 횡단하는 강인데 굉장히 큰 강이고요. 세계에서는 아홉 번째로 긴 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베지 강이 있습니다. 잠베지 강이 있고 이것도 아프리카에서는 네 번째로 긴 강입니다. 이런 강들이 이 아프리카를 다 우리 중앙아프리카부터 계속 흘러가서 동부아프리카까지 흘러가는데 이것도 2,574m나 되는 아주 긴 강이어서 뭐 잠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양까지 흘러가는 아주 큰 강이 됩니다. 이런 강들이 여러분들 사실은 이 강들이 아프리카의 이제 여러분들 그 국가 간의 보도가 되고 또 문화들 간의 보도가 되는데 서양 열강이 이 땅을 침략을 하고 이 아프리카 대륙을 침략하면서 이런 국가 간의 어떤 보도를 정할 때 이런 지형적이거나 또 지리적이거나 환경적인 또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많이들 그냥 갈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미비아하고 보츠와나 사이의 보도를 보시면 아주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기 때문에 강이나 산맥을 따라서 많이 형성되는 지형보다 그런 서양 열강들에 의해서 많은 갈라진 그런 보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나타나는 뭐 사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콩고강,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는 지금 그 사하라 이남의 가장 큰 강들인 콩고강과 그다음에 잠베지강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콩고강에도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이 콩고강들은 그 서부 지구대인 큰 호수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서양으로 다 흘러가고요. 잠베지강은 다 연결이 돼서 로어 잠베지, 어퍼 잠베지, 미들 잠베지가 있는데 이런 잠베지들은 다 인도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실은 아프리카의 지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강들이 있어도 유속이 빨라요. 그리고 습지대가 많아요. 그다음에 고원지대다 보니까 강들이 유속이 빨라가지고 이제 수로라든지 수상 그 강을 통한 어떤 교통수단이라든지 강을 통한 어떤 교류라든지 경제활동이 어려웠다는 거죠. 사실들은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 보시면 아프리카 말고 문명이 나타나는 지역은 큰 강들이 나타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황하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들은 큰 강들이 나타난 지역에 문명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큰 넓은 강을 통해서 농경이 발달하고 농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농업을 통해서 많은 경제력들을 가진 세력들이 나타나고 왕권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문명이 나타나는데 남아 아프리카에는 그렇게 강들이 발달하거나 또 강들이 유속이 빨라가지고 서로 교환할 수 없거나 이런 또 지형적으로
산맥들, 동부적인 산맥들이나 분지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수로로 개발이 되거나 또 이것들을 이 강들을 관수로 해서 농업에 이용할 수 있던 그런 지형이나 지리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강들이 잘 쓸모 있는 강이 되지 못했던 경제적인 발달을 이끌어지는 강이 되지 못했던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제 남부 아프리카에 지금 남아공을 보시면 남아공은 참이강 관리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했다는 것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에서 관수 작업을 수로 작업을 제일 잘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바다를 개간해서 땅을 만들고 네덜란드를 가시면은요, 이제 쪽배 하나 타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수로를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남아공은 저기 레소토의 까체댐이라든지 또 카리프댐이라든지 큰 댐들을 잘 만들어서 이 예전의 백인들, 이 네덜란드계 후손들은 수로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농업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지금 아파테이크의 그 농업적인 이 로디지아라고 한 잠비아와 그다음에 짐바브웨를 합쳤던 이 로디지아에 큰 팜들이 많았고 이 남아공에도 큰 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백인들이 정말 이 관수 작업이나 수로 작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농업 발달이 이루다 보니까 경제 발달도 이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이, 백인들의 그 농장들을 무가베 정부에서 다뭐 이제 축출하고 사회 환원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농업을 크게 이뤘던 사람들이 호주로 갑니다. 호주로 이주를 하는데 호주에가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젊은 농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크게 대규모로 농부하던 그런 선조들에 의해서 아버지는 크게 농부를 했는데 자녀들은 농업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이 위축될 시기에 오히려 이 아프리카에서 온, 또 남아공에서나 짐바브웨나 잠비아에서 온 백인들이 농업을 하는데 큰 농업 그남그 호주의 농그 농업 산명을 그 산업을 이끄는데 큰 일꾼들이 됩니다. 이렇듯이 사실은 아프리카는 이 강들이 큰 평야지대나 평원지대나 농업지대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남부 아프리카에는 그래도 그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이 농업을 이끌고 왔던 백인들이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프리카의 기후의 특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 분포 특색은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대칭적인 분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온대 기후가 있고 남쪽에도 온대 기후가 있습니다. 북쪽에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북쪽은 지중해성 기후의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케이프타운도 지중해성 기후의 온대 기후가 나타나고 이 남부 해안가나 지금 뭐그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뭐그 더반이나 그 전까지도 온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북부와 남부가 대칭적인 구조가 있고 남해 기선과 북해 기선 사이로 사막이나 건조 기후나 스텝 기후가 나타나는 것도 이 대칭적인 분포죠. 그래서 적도 일대에 열대 우림 기후나 열대 기후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열대 기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건조 기후는 북해 기선, 남해 기선 얘기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타적으로는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고원 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게 고산 기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 고산 기후는 고산의 반건조 기후인 카루 기후 같은 것이 남아공에서는 리틀 카루, 그다음에 빅 카루가 나타났는데 이런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식생 및 토양 분포, 기후의 영향, 적도를 중심으로 이건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생태계는 여러분들 가장 많은 아프리카는 한대 기후만을 빼놓고 모든 기후대가 다 나타나는 지역이죠. 아프리카의 기후의 특성, 이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표로 잘 나타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들이도 그림으로 보시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연 및 지리적인 환경 요인은 뭘까? 첫째, 단조로운 해안선으로 인한 자연적 항구의 미발달과 강의 하구는 작은 늪,
습지가 존재해서 유럽인들의 접근을 용이하지 않게 하였다. 그래서 사실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서로서로들 강이 하구가 발달하고 강그 수로가 발달하고 했으면 굉장히 더 많은 교류가 있었고 더 많은 발달이 있었겠죠. 그러나 단조로운 해안선뿐만 아니라 가파르고 그런 해안선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항구 발달이 쉽지 않았다는 것과 하구는 또 작은 늪과 습지가 크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고원 구조, 플레토우라는 고원 구조인데 고원 구조 내 강의 유속을 빠르게 해서 선박에 의한 내륙 운송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마찬가지 얘기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나일강은 수단 분지를 통과하여 흐르는데 이 지역에는 수우드라고 하는 부유식물이 넓게 퍼져 있어서 항해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속이 빨라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셋째는 광활한 사하라 사막이나 밑에는 또 이제 그 칼라하리 사막 같은 것들이 지형의 교류를 방해하는 분명한 장애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넷째, 이런 지형 구조는 강우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아프리카 대륙은 우기가 있어요. 그리고 건기가 있어요. 강우가 우기, 건기로 나눠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건기와 우기에만 비가 집중하는 5, 6, 6월 달이나 이런 지역에만 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항상 그 비가 부족하는 경우가 많은 1년간에 많이 나타나게 되죠. 아프리카의 과제 및 도전. 제가 이제 뭘 생각했는데 지금의 이제 탈식민지 정책의 영향. 현대의 아프리카 지도는 여러 면에서 식민시대 지도와 동일합니다. 자연적인 분리나 공간에 대한 교육 개념, 민족 영역, 전통적인 왕국, 그다음에 문화, 각적 시족 문화, 아프리카만의 가진 다른 문화들이 거의 관계없는 기존의 국가 경계에서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 중심지와 운송 시스템은 식민지 경영 목적으로 설계가 된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연환경의 다양함은 현지 문화 환경의 다변화, 생활의 양식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남아공의 지리적 특성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 중에서도 남부 아프리카의 그런 위성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드라켄스버그부터 해서, 우리 이제 보츠와나, 모잠비크까지 쫙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남아프리카 이제 이게 실제적인 지리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아공의 지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드라켄스버그 삼과 산맥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바다죠. 인디안 오션과 애틀랜틱 오션. 두 성향이 다른 바다. 그다음에 강은 가장 큰 강인 오렌지 리버와 림포포 리버. 그다음에 고원지대. 그리고 단층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아공 그런 지리적인 환경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가지 요소, 거기에 이제 바람과 기단이 함께 영향을 주는데 산과 산맥, 바다, 두 성향이 완전히 다른 바다, 강들, 오렌지 리버, 림포포 리버, 그다음에 고원은 센트럴 플로토라고 해서 중앙의 고원 지대가 나타나는. 그리고 남부에는 이제 케이프 폴드라고 하는 바닷가 해안가에는 다른 형태의 지형이 나타나고 그런 그 중앙의 그 센트럴 플레토의 끝에 부분에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단층의 지역이 나타납니다. 남아공의 실제 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지금 더반에 있는 지역이 더반에도 가까운 이 말루티 산이 있는 지역, 이 드라켄스버그가 있는 지역이 보이실 텐데 여기 가장 높은 지점이고 그다음부터는 가파른 아주 해안가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더반과 피츠스마리스버그는 굉장히 경사가 달라요. 굉장히 경사 값이 올라가죠. 그렇듯이 이 동쪽 해안가도 마찬가지로, 서쪽 해안가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자기 급경사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이 드라켄스버그에 나타나죠. 사실 그 급경사가 나타난 지역을 이 이스카프먼트라는 지역은 창조론자들이 얘기하는 그것과 많은 증거가 나타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남아공의 지질학적인 특성은 이
센트럴 플라토라는 지역과 이 고산의 고원지대라는 지역인데요. 이게 거의 고산 고원지대예요. 그 다음에 바로 말한 그레이트 이스카프론트라고는 급경사면. 그래서 이 급경사면에서 여기서 많은 산맥들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수바르스 산맥이라든지 또 드라켄스버그라든지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그레이트 이스카프론트인데, 이제 창조론자들은 대홍수에 갑자기 이렇게 쓸려나갔다라고도 주장하는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밤에서 이제 올라갈 때이 사진이 정말 아름다운데, 여러분 정말 멋있죠? 아프리카의, 우리 남부아프리카의 창과 같은, 방패와 같은, 너무 아름다운 드라켄스버그입니다. 제가 진짜, 시간 나면 꼭 가서 이 사진을 한번 담아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진이 드라켄스버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에는 주로 강들로 인해서 이 브라이드 리버를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캐년들이 존재합니다. 이 캐년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 리버 캐년들을 보이시면, 피시 리버 캐년인데요. 이 피시 리버 캐년이 이게 나타나는데, 여기 골든 게이트고요. 이 골든 게이트와 브라이드 리버 캐년과 이 피시 리버 캐년은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홍수를 나타내는, 창조론, 우리 얘기할 때 대홍수를 나타내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캐년의 모습인데, 그랜드 캐년보다 더 어떨 때는 더 아름답다고도 하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한번 이 피시 리버 캐년 같은 경우는 너무 건조할 때 가시면 참 매력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우리 남아공의 포뮬레이션, 지질학적인 포뮬레이션을 보시면은요. 원래 오래적인 상판은 이 센트럴 플로토는 안정 6개로 오랜 기간 동안 형성이 돼서 나타나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드라켄스버그가 나타나고 그 끝에 급경사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끝에는 케이프 폴드 마운틴이라고 해서 이 지각에 밀려나면서 접혀진 산들. 그래서 뭐 스바르스 산맥이라든지 또뭐그 우테니카 마운틴이라든지 요런 산들이 여기 다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 케이프타운 근방 웨스턴 케이프에 많이 볼수 있는 산이고, 대부분의 고산의 고원인 중앙 플레토가 딱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켄스버그가 고산 기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역은 그래도 해발 800에서 1500m 사이에 이런 형성이 되는데, 노던 케이프, 그 다음에 프리스테이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우팅 지역까지도 또 노스웨스트 지역까지 센트럴 플레토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 제가 또 아주 관심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남아공에는 이 지질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R64 루트를 가다 보면 프린스 알버트와 스바르트 파스가 나오는데, 우리 케이프타운에서는 몬타규나 세레스 지역에서부터 가는 길에서 이런 형태의 지형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지층이 솟아오르거나, 그러면 지층이 갑자기 뒤틀리거나, 또 지층이 갑자기 단층되거나,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참볼 수가 있는데, 세계 지질학에서도 이것들을 자기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해서 이 프린스 알버트나 스바르트 파스에는 이렇게 동판을 만들 정도로 딱 지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간직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레이트 이스카프먼트라고 하는 것은 대단절면. 그래서 이것도 남아공의 아주 지형적인 특성이에요. 급경사면. 그래서 이 급경사면 밑에는 대부분이 그런 산들이 2000m 산들은 거의 없고요. 느베플라이트 마운틴이라고 하는 느베펠트 마운틴이라는 이런 산들만 빼놓고는 대부분이 케이프 폴드 마운틴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랑거베르크, 우테니카 마운트, 그다음에 스바르트 마운틴, 세더버그까지 이어지는 케이프 폴드 마운틴이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가시면 이제 노던 케이프, 그다음에 블룸폰테인 지역은 센트럴 플레토우라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이프타운의 또 아름다운 산 중에 하나가, 웨스턴 케이프의 아름다운 산 중에 하나가 세더버그라는 산인데, 이 케이프 폴드 마운틴이 세디멘추리라고 하는 대부분의 그
이제 모래로 이루어진 그 암석들이에요. 이 암석들이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또 침식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세더버그인데, 선교사님들 시간 나면 세더버그 내셔널파크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그 바위들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산들은 다 아시는 산, 드라켄스버그. 드라켄스버그는 마파디 픽이라는 곳이 3,450m.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이 말루띠 마운틴이라는 거는 레소토에서 부르는 마운틴이에요. 이제 영어로 이제 아프리칸스로는 드라켄스버그라 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지만 레소토에서는 말루띠 산이라고 하는데, 자바나 은테냐냐 뭐 이렇게 픽이 3,482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소토에서 이제 또 나가는 사니파스는 그렇게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들인 드라켄스버그, 마울리티 마운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케이프 폴드 마운틴은 이렇게 나중에 케이프타운 웨스턴 케이프에 집중된 산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테이블 마운틴 있고요. 그다음에 우스터를 넘어갈 때 우스터에 지금 나타나는 산이 여러 우스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디토이 마운틴 터널 있잖아요. N1을 타고 가다 개인 가장 긴 터널 나오죠. 디토이트 마운틴 터널인데, 그게 이제 위그노 터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 것이 그 산이 이제 그산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디토이트 마운틴. 그 다음에 그 넘어서는 슬라우크 마운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든 루트에 나타나는 건 우테니카 마운틴, 조지에 있고요. 그 다음 찌찌가마 마운틴이 있습니다. 사실 사우스 아프리카에도 리버가 많아요. 강이 많은데 여러 강들이 있죠. 그 중에 두 가지만 저희들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은 오렌지 리버도 레소토의 발원에서 대서양까지 흘러갑니다. 여러분 오렌지에서 레소토에서 시작해서 그 대서양 쪽에 알렉산더 베이까지 쫙 흘러가고 이게 이제 길이만 해도 2,200km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강들이 이제 오렌지 리버 같은 경우는 그 하우팅 지역으로 올라갈 때빨 리버라고 이제 갈라져요. 빨 리버에서 여러분들 빨 리버는 뭐 하우팅 지역이나 노스웨스트 계신 지역들은 많이 아실 텐데 거기에는 또빨그 댐이 있고요. 또 프리스테이츠로 오면서 가리프 댐이라고 하고 가리프 강으로 이름이 갈라지는데 이 가리프 강도 가리프 댐도 굉장히 많은 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아공 케이프타운, 우리 케이프타운이 극심한 가뭄에 휩싸였을 때, 사실 이제 큰 파이프를 갖다가 잘 연결할 계획대로 백인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관수를 위해서. 카리프 댐에서부터 케이프타운까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관을 만들려고도 했었어요, 예전에. 그게 잘안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2015년, 2018년에는 케이프타운이나 웨스턴 케이프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는데 반대적으로 저기 프리스테이트나 다른 지역은 큰 홍수도 나고 비가 많이 몰리는 참 아이러니컬한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남아공에서 가장 남아공에 영향을 주는 강은 저기 모잠비크와 짐바브웨이와 사우스 아프리칸 보도에 영향을 주는 림포포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그 정도 우리 모잠비크와 보도를 이룬 지역에서 영향을 많이 주겠고요. 길이도 1,750km나 됩니다. 우리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 그 보시면 이게 피시강입니다. 나미비아에 있는 피시강인데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저렇게 크지만 비가 안올 때는 굉장히 또그 작은 물이 없어요 거의. 그다음에 피시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는 여기가 림포포 강의 사진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잠비크, 짐바브웨이, 보츠와나, 남아공까지 4개국을 통과하는 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남아공은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워터 리저브를 잘 만들고 보관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흑인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게 잘안 되고
그렇게 관리하던 돈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지금 요 댐이 지금 이렇게 두 번째 밑에 있는 댐이 하리프 댐의 모습인데, 빨강댐과 하리프 댐의 모습인데, 예전에는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참 관수 작업을 잘했다고 그래요. 흑인 정부 넘어가면서 이게 이 관수나 이 재해를 위한 예방하는 이 비상 자금들도 많이 불법으로 많이 없어지고 돈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들도 안 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지금은 요즘에는 이스턴 케이프에 많은 가뭄이 나타나는데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예전 백인 정부는 잘 해왔지만 흑인 정부로 해서 이 가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정부의 역할들이 많이 지금 부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레소토 가면 까치댐이라든지 이런 댐들을 남아공에서 건설해서 거기에서 수원을 땡겨서 쓰는 아주 놀라운 수질을 보호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남아공의 어떤 백인 정부들이 참 잘해왔던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남아공이 참 재미난 것이 보면 이게 서쪽은 약간의 건조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 더번에 오늘 노승규 사장님이 얘기했지만 노경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비가 많이 온다고요. 지금 남아공 케이프타운은 3월 달에 사실 매년 3월 달에 너무 건조함에 그때 불이 많이 나요. 산불이 가장 많은 나는 개월 수가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이제 남아공 케이프타운은 이 웨스턴 케이프는 산불이 많이 나지만 또 이상하게 또 더반 지역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과줄루나탈 지역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상하게 만큼 포트 엘리자베스 베이스나 포트 엘리자베스 아니면 피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스턴 케이프에 오히려 여기까지가 비가 많이 안 와서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따뜻한 아굴라 난류가 여기서 더워져서 이 산을 넘어가면서 비를 다 뿌리고 다시 훈풍이 돼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이 고산의 건조한 기후에는 비를 못 뿌리는 거죠. 또 벵겔라 한류는 여러분들 한류의 끝에는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 사막이 나타납니다. 한류의 특성이 뭐냐면 차고 건조한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더워지면 찬 기후는 약해지고 건조한 기후만 남아져.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벵겔라 한류의 끝에는 나미브 사막이 나타납니다. 나미브 사막이 나타나고 요 내륙에는 칼라리 사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라리 사막이 다시 건조한 기후를 여름에는 뿜어서 이 카루 지역이나 여기 지역에는 여름엔 건조함이 나타나지만 이 고산 이 모잠비크 해안에서 바라보는 이 아굴라 난류 영향을 받은 이그 고온 수분한 기운이 이쪽에는 비를 많이 뿌려주고 여기에서 이 대륙 기관과 충돌하면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이곳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갑자기 스콜처럼 비가 갑자기 몰려서 막 떨어지는 것들도 현상들도 나타나죠.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인디안 오션, 그다음에 애틀랜틱 오션 두 오션이 나타나는데 두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인디안 오션은 난류, 따뜻한 난류입니다.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2도 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난류기 때문에 성향이 급해요. 빨리 움직여. 아주 빨리 움직여. 여러분들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9.3km로 퍼 아워당 시간당 9.3km로 흘러갈 정도로 빠릅니다. 굉장히 많은 큐빅의 워터를 77천만 큐빅의 워터를 흘러갑니다. 시간당.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 애틀랜틱 오션은 한류예요. 14도에서 16도로. 그리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아굴라 난류는 이렇게 이쪽에 영향을 많이 리차드 베이부터 쫙 영향을 주고요. 벵겔라 한류는 여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애틀랜틱 오션이 이쪽 서쪽 해안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인디안 오션이 이쪽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사실은 애틀랜틱 오션 사이드는 천천히 연주기 때문에 이쪽이 아주 겨울에는 추워요. 우리 씨 포인트나 서쪽 해안가는 겨울에는 정말 춥습니다. 14도 10도인데, 10도에서 14도까지도 나타나고, 어쩔 때는 눈도 많이 옵니다. 태국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지만,
겨울에 태블망티에 눈이 내릴 정도로 춥기도 하고 이 지역엔 그래서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벵구엘 한류 영향 때문에 나타나겠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데 여름에는 난류가 더 더워지기 때문에 이그 케이프타운 끝에까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미브 사막과 칼라리 사막, 사막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한류의 영향을 받은 해안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발달해서 사막이 나타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그게 남미에 나타난 사막이고 한류의 연안 지역에 나타난 사막이 아프리카에는 나미브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류의 사막에는 사막의 끝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찰고 건조한 한랭 건조한 기운이 한랭은 없어지고 건조한 기운만 남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막들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막들은 이 해안가에 해안에 나타나는 사막들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나미비아에 보시면 이런 데스플레이라든지 아름다운 사막의 모습들 한번 꼭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3월에 산불이 많은 나는 내용도 첫 번째가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됐고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지속이 된 데다가 이미 더워질 대로 더워진 내륙에 바람이 서든 이스트 윈드가 훈풍으로 불기 때문에 바람은 많아지고 날씨는 더워지고 계속되었던 것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자연 산불이 많이 바람이 치고 그다음 네 번째 팬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는 사실 저기 뭐 더반에는 비를 많이 뿌리지만 아직 이 웨스턴 사이드에는 여기 팬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훈풍으로 바람만 더운 바람만 불게 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내륙은 왜 건조하고 추운 날 겨울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도 벌써 지금 프레토리아는 3월 이제 3월이 끝나갈 때쯤부터 일교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칼라리 고기압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찬 대기가 점점점 아침 저녁으로 강해져요. 그래서 지금 프레토리아 뭐 하우팅 지역에 있거나 또 노스웨스트에 계신 분들은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더웠는데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그래서 일교차가 나타나서 오히려 더 건강할 이제 감기가 많이 걸리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차고 건조하신 그 고기압 칼라리 대기단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고지이 되기 때문에 약간 더 건조한 겨울에는 더 추운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이 많죠. 우리 케이프타운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여러분 이 노던 그 하우팅 지역이나 또 우리 이제 노스웨스나 이런 지역들은 겨울에도 아주 추운 지역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진들은 여러분들 자료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테이블 마운틴도 이 아름다운 테이블 마운틴도 있습니다. 테이블 마운틴 사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테이블 마운틴 사진도 있고요. 케이프 포인트 사진으로 마치겠습니다.